안녕하세요. 마켓 리더입니다. 미국 대통령과 하원 의원 전원 그리고 상원 의원 35명을 뽑는 선거가 11월 3일 날 있었습니다. 그 이후 글로벌 증시가 불을 뿜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엄밀히 말해서는 미국 대통령의 당선자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열렬 지지자들 제외한 세상은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뭐 기정사실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지금 또 밤사이에는 화이자 그리고 바이엔텍 이 두 회사에서 개발한 백신 소식으로 증시가 뭐 급등 이후 또 상승폭을 크게 줄이는 또 아주 변동성 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런저런 뭐 불확실성이 거쳤다고 보기는 힘들고 또 하루하루가 다르게 뉴스가 쏟아지는 그런 날입니다. 이 바쁘게 숨가쁘게 달려가는 증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혜익 교수님 모셔서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이자 백신 효과에 이어지는 미 증시 랠리, 달러 약세, 원화 및 위안화의 강세 시사점은 이 시점에 국내 증시에서의 투자 조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뭐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뭐 글로벌 증시가 아주 뭐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예, 뭐 어떤 요 이유를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뭐 저도 예상외로 좀 글로벌 증시가 많이 예상외로, 예. 뭐 그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세계가 분열 시대였는데 하향 시도로 가고 있다. 이런 걸 세계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예측 가능하다. 교수님께서는 아예 이제 뭐 바이든 당선을 그냥 뭐 기정사실화 하시는군요. 예, 예. 네. 예,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이제 연말이 가까울수록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일단 뭐 모든 연구기관에서 세계 경제, 우리 경제 내년은 뭐 회복될 것이다. 예. 이런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미리서 주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예. 그런데 뭐 제가 생각하기는 조금 단기적으로 지나치게 반영되지 않느냐. 저는 저 바이든 시대는 미국 증시도 오르긴 오르겠지만은 네. 다른 나라 증시가 더 들어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미국보다 다른 예. 데가 더 나을 거라고 보신다. 네. 예, 바이든 뭐 정책 방향 보면 알겠지만은 뭐 재정 정책을 많이 쓰겠다 통화 정책보다는 네. 예, 그리고 법인세 21%에서 28% 올리겠다. 예. 뭐 당장 안 올릴 겁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 올리겠다. 예, 부분적으로 월급 규제하겠다.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미국 가계가 금융 자산 중 주식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예,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네. 가계 금융 자산 중 주식 비중이 한 47%거든요. 그래서 과거 보면은 가계 금융 자산 중 주식 비중이 47 뭐 이상 갈 때는 그렇게 주가가 좀 조정 국면이 상당히 지속됐었어요. 과거 경험적으로. 네. 그리고 네. 더욱 중요한 네. 거는 뭐 계속 말씀드릴 수가 있겠으면 저는 달러 가치가 하락이다. 그래서 미국 자금도 밖으로 더 나갈 가능성이 높다. 뭐 그래서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앞으로도 좀 그동안은 좋았지만은 좀 덜 오를 것이다. 예, 그리고 예, 제가 저 미국 주가를 가끔 거 여러 가지 경제 변수로 이거 평가 한번 해봅니다만은 네. 이 그림은 미국의 산업 생산, 고용, 소매 판매 여기다 덧붙여가지고 미국 주가 유동성 때문에 많이 올랐거든요. 예, M2를 그렇죠. 한번 집어넣어봤어요. 네. 그래서 유동성을 포함하더라도 예, 미국 주가가 뭐 과거에 비해서는 너무 지금 가드평가됐거든요. 현 국면이 예. 거의 예. 뭐 다큰버블 수준까지 육박하다가 예. 조금 꺾이는 상황? 예. 조금 꺾이고 있는데 네. 저는 뭐 이런 지표 볼 때 미국 주가가 뭐 여기서 계속 많이 오르기보다는 좀 조정 국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저 뭐 어제 이렇게 교수님께 보내드린 질문지와는 또 이제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밤사이 벌어졌는데 이 백신 소식을 예. 어디까지 믿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거? 뭐 90% 치유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화이자 뭐 보도했던데 사실 그쪽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94명? 94명?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백신들이 서서히 개발되고 있다. 나오긴 나오겠죠. 예,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네. 그래서 뭐 내년 여름까지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이 만약에 진짜 이번에 제대로 만들어진다면은 뭐 저의 얕은 상식으로는
지금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뭐 3월부터 해서 뭐 바로 연구에 돌입했다 하더라도 이제 반년 남짓인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백신에서의 그 안전성 무슨 뭐 후유증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에는 짧은 시간인데 뭐 어쨌거나 만들어진다고 보고 만들어진다면은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가정해왔던 대규모의 경기 부양이라는 게 꼭 필요할까요, 교수님? 뭐 백신이 개발되고 내수가 회복되면은 사실 통화 정책은 그렇게 팽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겠죠. 재정 정책을 네. 팽창적으로 할 필요도 네. 없겠고 정책적 면에서. 정책적 면에서 뭐 경제가 회복되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백신이 개발돼가지고 경제가 회복된다면은 네. 예, 그동안 유동성에 올랐던 예, 주가는 좀 더 조정을 좀 보일 수 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동안 이게 경기하고 유동성 두 가지 고려해가지고 주가 올랐는데요. 사실 예. 올해는 뭐 경기도 조금 회복됐지만은 사실 예. 유동성 탓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예, 내년에는 경기 측면이 더 강조되고요. 만약 백신이 개발된다면은 네. 유동성 효과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랠리를 갖다가 어떤 뭐 그동안 교수님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출연해 주십니다만 지표 측면에서 어떻게 좀 정당화가 될까요? 예, 좀 빠르기는 하지만은 뭐 경제 지표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개선되고는 있다. 예, 특히 우리 경제 지표인데요. 우리. 예. 제가 아, 지금 화면에 나온 게 우리나라. 경기를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경기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게 동행지 순환 변동치예요. 근데 저는 지난 5월이 경기가 저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예. 빨간색. 예, 네, 지난 네네네. 5월 저점치고 이제 9월까지 오르고요. 네. 뭐 선행지수도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거든요. 네. 선행지수가 오른다는 것은 앞으로 시차를 두고 동행지수도 오른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음영 처리한 부분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 경기 수축 국면이에요. 수축 국면. 그래서 네. 우리 경기가 2017년 9월이 정점이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역사상 가장 긴 수축 국면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여기가 경기 저점이고 과거 평균 확장 국면이 33개월 정도 됐거든요. 예, 그러면은 확장 국면이 속도의 문제지 내년에는 네. 경기 확장 국면이다. 이렇게 그게 요즘 교수님께서 내년을 좋게 보시는 예. 가장 네. 예, 그리고 이 저는 저 장단기 금리 차 가지고 미국 경제나 우리 경제 예측하는데요. 네. 우리가 여기서 장단기 금리 차는 제가 국제 10년하고 CD 91일물 차인데요. 이 장단기 금리차가 우리나라 장단기 금리니까 예, 예. 네. 이 경제 성장률이 한 3분기 정도 선행하거든요. 아하, 그러네요. 3분기 수도 0.7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런데 이 장단기 금리차가 올 3분기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마이너스는 네. 벗어난 거네요. 예. 그러면은 우리 경제 성장 아직도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인데 뭐 4분기부터 플러스로 돌아서 가지고 내년에는 한 2% 중반 정도는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물론 네. 2% 중반도 기저 효과 고려하면은 높은 성장은 아닌데요. 네. 일단 성장세로 돌아설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 경기가 저점을 치고 지금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제조 경기가 중요한데 네. 제가 재고지수를 한번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재고지수라는 것은 출하지수를 재고지수로 나눈 거예요. 이게 올라갔다는 것은 출하지수를? 재고지수를 출하지수로 나눈 겁니다. 네네네. 이게 올라갔다는 건 재고가 많이 쌓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내려온다는 것은 출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이 재고일 지수가 128.6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거는 저 의미는 기업의 재고가 많이 쌓였다고 예, 기업들이 보면 생산했는데 물건이 안 팔리니까. 물건이 안 팔려서 재고가 쌓였다고 보면 예. 되겠죠. 네. 예, 그런데 5월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9월까지 상당히 좀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절대적으로 아직도 많습니다. 과거 평균에 비해서 이 재고 지수가 높으니까. 네네네. 재고가 아직도 많지만은 상대적으로는 이제 재고에 비해서 출하가 좀 증가하고 있다. 네, 그래서 기업들 그러니까 제조업 생산도 좀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경기가 이제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확장 국면에 들어섰는데 문제는 확장 속도일 것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예. 예. 아까 이제 그 달러 약세 부분 지금 뭐 하루하루 흐름에 이렇게 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큰 그림을 봐야겠습니다만 밤사이에는 어쨌거나 뭐 미국채 수익률도 의외로 크게 오르면서 백신 소식에 그거는 그냥 뭐 시장 금리의 상승이죠.
좀 해석은 좀 애매합니다. 무슨 뭐 그러면 경기 부양 블루웨이브보다는 블루웨이브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가운데에 경기 부양도 약간 불확실하면은 경기 부양이 대규모로 나오면 금리 오른다 이런 논리로 지금 왔다가 어제는 이제 백신 소식에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그러면 그냥 부양책 없이도 경기 회복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와중에 달러도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제 교수님께 여쭙는 거는 큰 그림입니다. 예. 향후 이제 예, 예. 네 그렇다면은 대선 이후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신다면은 예 뭐 우선 그 금리 측면에서 보면 네. 뭐 시장 금리는 좀 올랐죠. 네네 미 국채 수익률이 지난 4월에 0.51%까지 떨어졌다가 뭐 어제는 0.92%. 이제는 뭐 1%대 네. 1%를 갖다가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저는 금리는 많이 안 오리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난 3분기 연율로 33% 성장했습니다. 한 4분기에는 1% 정도 성장이 그칠 것 같고요. 그놈의 연율이 뭔지 33% 엄청난 숫자가 나왔습니다.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추정해 보니까 미국의 실질 GDP가 잠재 GDP, 실제 GDP가 한 4% 미만에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 경제가 능력 이상으로 능력 이하로 성장하니까 네. 물가는 상당히 안정적일 것이다. 뭐 내년까지는요. 예, 그래서 금리는 조금밖에 못 오를 것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환율 달러 가치는 더 많이 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거든요. 예. 뭐 재정적자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경상수지 적자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더 커지고 있더라고요. 대부채도 많이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미국 경제 불균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금리가 올라야 되는 둘 중 하나로 해결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평균 물가제 도입한 것처럼 당분간 미 연준이 금리는 안 올릴 것입니다. 시장 금리가 네, 좀 네, 오르더라도. 네. 네,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티븐 노치 같은 분은 좀 과감한 주장을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에 해놨던데 내년까지 달러 가치가 한 35% 정도 떨어질 뭐 것이다. 세게 외치시더라고요. 예. 네. 뭐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네. 큰 흐름 보면은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예, 저는 최소한 2025년까지는 달러 가치 하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길게 보시네요. 예예. 예. 예, 달러 그러면 가치가 지금 이제 누가 되든 뭐 거의 바이든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만 그 임기 내내 달러 약세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IMF 같은 데도 전망 보면은 2025년까지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 축소예요. 미국 비중 축소라는 것은 달러 가치 하락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지. 예, 저는 달러 가치 하락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제 역사적으로 큰 흐름 보면 85년 9월 플라자 협의 때 한번 떨어졌고요. 네. 예, 그다음에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미국 경제 어려지면서 미국 비중 축소되면서 달러 가치 하락이거든요. 네. 큰 흐름 보면 이제 3차 달러 가치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교수님 말씀 듣다 보면은 요즘 이제 통화 가치 급락으로 고생하고 있는 나라의 대표적인 데가 이제 터키인데 이제 뭐 중앙은행 총재 교체하고 뭐 금리 올리고 하면서 조금은 안정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 4년 정도를 내다보시는 달러 약세 기간 와중에 그 와중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는 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 같으면은 거의 뭐 터키급으로 형편없는 나라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 우리 원화 환율도 이 와중에 이제 오르는 상황으로 간다면은 우리가 뭔가 안 좋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지금 이 화면에 이 그림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신다면은 예. 앞으로 달러 가치가 뭐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고요. 뭐 이것도 어느 정도 오르느냐. 뭐 저는 뭐 4, 5년 후에는 거의 900원대 초반까지 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4년 후에는? 예. 이 환율이 언제 환율이라면은 예. 2007년 900원대 초반 갔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2008년 이제 금융위기 오기 전에 1500원 이제 넘었다가 예. 예. 그 뒤로 떨어집니다만은. 예, 우리나라 이 원달러 환율이 이안달러 환율하고 거의 방향이 같습니다. 우리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예. 예, 그런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어느 통화 가치는 강세로 가야 될 텐데 네. 예, 저는 그게 위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세계 큰 경제의 흐름 소비축이 지금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고 있다. 네, 네. 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위안화 가치는 상승이다. 예, 그리고 원화 가치도 같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주식시장 접근해 갈 때도 뭐 연기금 뭐 지금 미국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저는 미국 비중은 조금 줄이시고 네, 그만큼 아시아 비중을 좀 늘리시라 이렇게 좀
자산 배분에도 이 환율이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부담 갖지 마시고 교수님. 지금 예. 화면에 나오는 저 빨간색의 달러 위안 환율에 예. 저 우리가 봤던 최근에 우리가 기억하는 이 기간 동안에 저 차트에 나타나듯이 한 6.1에서 6.2, 6.2 근방까지 한번 내려갔다가 그 이후로 이제 포치해서 7 위안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6.5대인데 예. 저 6.2 어라운드 저기 전저점까지도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예, 저는 시간의 문제지. 시간의 문제다. 예, 저는 6위안도 깨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6위안도 깨진다. 예,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야 우리가 900원 가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시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 국내 어제뿐만 아니고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바짝 샀습니다. 오늘은 또 다릅니다만 얘기가. 외국인 매수세 이 부분 어디까지 이거 뭐 진정성 있게 봐줘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저는 뭐 추세는 이제 외국인들이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산다. 오늘 일별로 보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왔다 갔다 합니다만 추세로 월별로 보면 예, 지난 거 10월까지는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계속 월간으로 순매도 했는데 네. 이달 들어서 약간 순매수하고 있는데 예. 월간으로 보면 이제 순매수 추세로 전환됐을 것이다. 네, 이달부터는 순매수로 들어갈 것 같다. 예. 예, 우리나라 지금 환율하고 우리 주가하고 같이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네. 환율은 제가 역축으로 그려놨거든요. 아, 거꾸로 예. 그리셨구나. 예, 환율을. 거꾸로 그려놨습니다. 네, 네, 네. 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하고 거꾸로 그린 원달러 환율로 이 주가는 거의 같은 방향이거든요. 그게 주식 오를 때 환율 빠진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예. 근데 뭐 상관관계 인과관계를 구하면 주식이 더 선행해요. 주가가 그렇죠. 올라갔을 맞습니다. 때 환율이 예. 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주가 오르면 사실 오를 것 같으면 외국인 사고 또 외국인 자금 들어오고 환율이 더 떨어지는 효과가 네, 있죠. 네. 네, 그런데 저는 뭐 달러 가치 떨어지고 중국 이안화 강세고 내년에 우리 경제 회복 추세이기 때문에 큰 흐름으로 보면 이 둘 다 다 환율 떨어지고 저 주가도 오르는 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내년은 보고 있습니다. 아, 특히 내년 상반기에 이런 효과가 좀 많이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큰 그림을 짚어주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밤 사이에 아니 저 초저녁에 막 유럽 증시 뭐 6% 막 뛰고 미국도 그렇게 뛰다가 새벽에 다시 눈 떠서 이렇게 보니까 뭐 화이자 주가도 그렇고 뭐 이래 해서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 외국인도 여전히 아직도 모멘텀 플레이구나. 얘들이 뭔가 백신 관련해서 뭔가 냄새를 맡았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한 며칠 바짝 당겼다가 예. 지금 이제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이 그림도 또 상당히 또 흥미롭습니다. 뭐죠 이게? 예, 원화가치가 올랐을 때 우리 저 업종별 주가 탄력도를 제가 한번 구해본 거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환율이 1% 떨어졌을 때 뭐 2000년 이후 통계로 구해보면 우리 코스피가 1.7% 올랐었어요. 환율 1%라면 요즘 같으면 1,120원 보면은 12원 정도 떨어지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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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네. 올랐고요. 네. 근데 환율이 떨어질 때는 상대적으로 뭐 수출 관련주보다는 내수주들이 좋았었거든요. 내수주들이.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네,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뭐 올 연말 내년가 가지고는 네,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내수주들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주식 투자할 때 한 가지 좀 그 목표 수익률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명목 수익률이 명목 GDP 성장률 3 내지 4%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네, 그러면 주식 기대 수익률 한 4 내지 5%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은행 이자가 1% 이하니까 4 내지 5%도 높은 수익률이죠. 그런데 예. 제가 그런 이야기 하면 그 수익률 가지고 무슨 주식 투자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수익률 기대하면서 이런 종목을 찾아보면은 이런 내수주 중에서 PBR, 저 PBR, 저 PR 종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주식들 뭐 내년에는 뭐 경기 회복이고 원화 가치 상승이니까 이런 주식들 중에서 목표 수익만 낮추면은 얼마든지 그 주식 해가지고 예, 괜찮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저기 어떤 업종과 종목을 갖다가 발굴 한다.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작업이다 보니까 뭐 저희 채널 K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채널 또는 뭐 증권사가 발표하는 이제 리포트 이런 것들에다 참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게 귀찮으면은 그냥
시장 간다 보고 시장 산다는 개념으로 그냥 ETF 투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ETF 투자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있습니다. 네, 예, 예. 네. 예. 그냥 이래저래 막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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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교수님, 지금 여기 최근에 우리 국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IPO 열풍인데 이 부분도 과거 경험을 갖다 이렇게 뭐 과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거나 아니면 뭐 시대의 변천도 감안하셨을 때 지금 좀 IPO 열풍 좀 과하다는 느낌은 없으신가요? 그 공모가 산정에서부터 상장 이후에 그냥 뭐 약간 다소 묻지만 매수가 달라붙고는 이런 흐름이 최근에 우리가 관찰되지 않았습니까? IPO 되는 종목의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뭐 그쪽이고요. 일반 제조업에서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쪽은 뭐 시대가 그러시다 보니까 예, 그쪽 기업들이 계속 커가지고 상장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치게 좀 과열된 감도 있더라. 예, 심지어는 어떤 분이 저하고 점심 약속을 했는데 네. 그 IPO 되는 그 기업 청약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 점심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고 야, 너무 좀 과열됐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뭐 코스피는 그럭저럭 강보합입니다만 밤사이 유럽이나 미국 그런 거에 비하면은 또 의외의 장세이고 최근까지 막 열심히 사던 외국인이 오늘은 또 지금은 또 파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생각보다 낙폭이 커지고 이런 상황인데 교수님 지금 조금 이제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때입니다. 뭐 긴 그림도 긴 그리지만 당장 이 11월하고 연말 앞두고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면 좋겠습니까? 저는 뭐 계속 11월에 주식을 사시라 이렇게 말씀을 최근에 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네. 저는 11월은 지금 올 초에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만 여기서 더 오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좀 조정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미국 거 대선 효과가 거의 시장에 반영됐지 않느냐. 이미 예. 대선 효과는 반영됐다. 예. 예, 그런데 실제로 그 4분기는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예. 뭐 4분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더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4분기 경제 지표들은 생각보다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발표될 때. 네. 예. 이런 것들이고 주식시장 좀 반영해가지고 저는 11월 장은 여기서 뭐 크게 오르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내년 보면서 12월 가서는 내년 저는 상반기는 시장을 참 좋게 보고 있거든요. 경기 확장 국면 중반부에 들어서면서 경제지표도 상당히 좋게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를 보면서 12월은 그 대비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대선 효과, 미 대선 효과는 어느 정도 반영됐고 백신 부분도 어제 하루 뭐 반짝 그렇게 해서 좀 급하게 반영이 됐다고 본다면은 여기저기 아직 확인할 건 있는데 서둘러선 사지 마라. 그러나 혹시나 최근에 많이 좀 단기적으로 좀 올랐던 거에 대한 조정이 나올 때 그걸 또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고 네. 저가 매수의 기회는 찾아라. 이렇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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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1월은 조정을 두려워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조정을 두려워할 시기는 예. 아니겠다. 예. 많이 뭐 조정이 온다면은 예. 뭐 주식 싸게 살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900원 전망은 저도 뭐 이렇게 그거 합니다만 연내 1100원 깨진다고 보십니까? 환율. 가능성은 뭐 11월은 좀 오를 것 같습니다. 11월은 네, 11월 오르고 연내 저는 1100 깨지리라고 보고 있고요. 연내 1100 깨진다 예, 보신다. 예, 예. 아 그거는 저 소장님이 한율이 누구보다 전문가인데 아, 소장님께서 요즘, 한마디 해주시죠. 요즘 장도 왔다 갔다 하는데다가 막 뷰가 한번 꼬이니까 이거 저 개인적으로 슬럼프가 길어져가지고 시장 요즘 잘 못 자처하겠습니다. 그러라고 뭐 뉴스 자체가 재료 자체가 너무 이렇게 급변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하니까 그 타이밍도 약간 묘한 시기에 저는 백신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거 합니다. 트럼프 선거 전에 발표 나왔어도 이상하지만 네. 뭐 굳이 다음 주쯤이면 그 안전성에 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그 화이자 쪽에서 발표하던데 그러면 데이터 나와서 발표를 하지. 한 일주일 정도 차이. 뭐 예. 급해갖고 뭐 94명 정도 그걸 가지고 어제 발표하느냐. 또 뭐 덮을 내용이 있었나. 예.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뉴스 보지 말고 이거나 봐라 하는 뭔가 그게 있었나 하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예, 교수님 어쨌거나 큰 걱정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